창세기 13장 말씀해 보면 관점의 차이가 삶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타겟이 뭐냐 하면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관점을 바꾸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알아 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이 땅이 어떻게 움직여가야 하는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듣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경은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 동일한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관점 때문에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려면 먼저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던 삶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꾸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반응하느냐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냐?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이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이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관점.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실에만 집착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한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죠. 근데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실만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부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이미 나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먼저 자신들 그리고 자기 가정, 자기 공동체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은 생각, 말, 행동을 뒤바꿔버립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길게 보시면 이 사건의 결말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10명의 나쁜 사람, 나쁜 보고를 한 그 사람들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보고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한 사람들 역시 그토록 꿈꾸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복,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부정적인 관점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만 남았어요. 사람의 시각만 남았어요. 홍해를 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파묻혀버려서 다시 믿음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부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이란 뭐냐면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담대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 그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우리들보다 키도 장대하고 크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고 무기도 좋고 성곽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그 현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는 다른 말을 하죠. 다른 관점이 다른 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내 귀에 들린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가? 긍정적인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가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우리 삶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